네, 미국장도 그랬지만 국내장도 뭐 수급 자체가 받쳐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약간은 좀 뒤섞여 있으면서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오늘도 실전 매매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해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약간 이제 종목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고요.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인공지능, 메타버스, 제약. 평소에 많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섹터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또뭐 애플페이라든지 이런 페이 관련된 종목들이 툭툭 튀어 오르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한 건지 이 부분도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 시장 급락인데 국내 시장은 약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어제 우리나라는 먼저 많이 빠졌죠? 선반영적인 측면이고, 우선 진행자 질문에 앞서 이 해외장 정도 한 코멘트를 드리면, 이제 지금 얘기가 이제 미스터 진단 금요일 날 보신 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는 어떤 전략을 줬을 때, 제가 전략을 줘도 모르겠다. 그죠? 이런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데, 뭐, 모르겠다라고 했다고 해서 무책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장 움직이는 게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ISM 제조업 PMI 50 이하로 나왔다고 경기 침체로 급락시켜 놓고, 그죠? 그 다음에 고용, 그 저기 뭐야, 노동 비용인가요? 그것 때문에 급락시켜 놨다가 땡겨 놓고, 그러면 어제 PMI 지표 서비스업 양호하게 나왔으면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도 밀고, 그러니까 지표가 나빠서 밀고 좋아서 밀고,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죠? 바로 물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또 제가 뭐 당연히 미스터 진단 나가겠지만은 생산자 물가가 여지없이 어처구니없게 잡아놨고요. 너무 낮게 잡았어요. 물론 지금 유가나 가스 같은 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가스 완전 요새 초전 박살이고 유가도 요새 많이 이렇게 밀려 내려왔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물가 지표도 좀 주식 시장에는 긍정으로 나올 거는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그것까지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느껴지고 종합동호 제가 이번에, 이번 주는 쿼드러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2022년을 마무리하는 주간이에요. 만기 게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제가 좀 이따 시간 되면 얘기해 주겠지만, 310은 한번 깨야, 뭐, 그죠? 종목들이 조금 더 세게 잘 움직이거나, 뭐, 그런 정도의 어떤 구조는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우선 지금 310짜리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제가 어제도 보여줬죠, 여러분? 307에서 305 부근 정도가 매수하기가 조금 양호한, 그죠? 부담 없는 정도. 그 다음에 310은 기술적 흐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310을 얼추 찍고 지금 낙폭을 축소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지지와 저항 정도야 뭐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맞춰주는 건 일도 아닌데 310 찍고 움직였죠, 여러분? 문제는 후속 매수세. 큰 모양이 한 바퀴가 돌았기 때문에 조금 이따 후장 전략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지수의 폭락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데 종목들의 흐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물가 지표의 어떤 눈치 플러스 만기 게임의 어떤 영향으로 지난주까지 엄청나게 세게 움직였던 그런 흐름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애플페이 관련주에 뭐, 이거는 K사인 보세요, 여러분. 먼저 급등했죠,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따라가면 물리는 거고, 뭐, 2,000원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올 수는 있겠죠, 여러분.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요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위치에서 이거 권하는 건 아니고요. 애플페이 관련주들 중에 또 한국정보나 이런 종목들 보면 이 한국정보통신은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제가 봤을 때는 추세 패턴은 센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추세 패턴은 센 거는 맞지만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선반영된 거 아니겠느냐 정도로 보고 단발성, 뭐 대신 나이,
나이스 정보죠? 나이스 정보나 뭐 이니시스나 이런 것들은 아직 반영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쪽은 거래량 패턴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애플페이 관련주 쪽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단발성 정도 일단은 주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정도 보여지고. 그다음에 선별 제약인데요, 여러분. 오늘장도 보면 뭐, 그죠? 녹십자는 세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대웅제약하고 유한양행 정도가 좀 움직임이 나오죠? 이 유한양행은 진카죠, 여러분, 이런 거는. 그래서 제약주 쪽은 좀 어느 정도 여지없이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주종 받은 2차 전지가 이제 서서히 안정을 찾는 과정이다 정도 제가 얘기해 드리는데, 여기 LG 엔솔 오늘 하반기 음성 나오죠? 이거 지금 타점 잡으면은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요일과 다음 주 CPI가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60만 돌파 시도가 나오겠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기술적으로 57만 원대 언저리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흘러서 61선 언저리, 61을 깨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조금 흘러내릴 수는 있어요. 다만, 선주종 받은 2차 전지 섹터 쪽, 이쪽 섹터가 포스코도 보시면은 오늘 대파락의 양봉 정도 나오죠? 이것도 각이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흐름이 여기. 지난 9월 달, 그죠? 깨고 한번 정도는 양봉 주고 또 하루 이틀 조금 더 밀리면서 결국은 61선 정도는 타진을 해줘야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지금은 지수가 조종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은 세게 매수하는 건 그렇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과정 아니겠느냐 정도 보이는 거고, 반도체 쪽도 오늘은 좀 역시 약하죠, 여러분? 근데 뭐,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결국은 또 6만을 깼는데, 저는 요거 한 5만 8,500원. 그죠? 조금 더 빠지면은 5만 7,900원에서 5만 8,000원 정도 오면은 단기 바닥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정도로는 보고는 있는데, 5만 8,900원 정도에 매수해서 가봤자 6만 1,000원에서 그죠? 6만 2천 원인데 그거 먹겠다고 저는 삼성전자를 추천하는 전문가는 아니죠. 다만 반도체 섹터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이 좀 약하다 보니까 좀 힘은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반도체 섹터는 어쨌든 이쪽이 좀 안정을 찾아줬을 때 세게 움직이는 거고, 지난주에 LG전자 얘기해드렸죠? 요런 게 이제 상승각이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10만 돌파해서 한 10만 8천 원 수준? 거기까지는 계속 플라잉을 할것 같아요, 여러분. LG전자는. 그래서 전기전자 쪽도 뭐 이제 선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도 하반기 역성 정도는 나오는 것 같고, 대신 기존처럼 날아가기는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도 하반기 역성.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만기 눈치보기예요, 여러분. 미국은 CPI 가지고 PPI, CPI, 물가지표, 그거 가지고 드리블하는 것 같고, 국내장은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하방포를 구축하다 보니까, 선물은 매수지만 옵션은 하방이에요. 좀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겠느냐,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페이 쪽에서는 약간 단발성이고요. 자, 선별 제약은 양호, 그리고 2차 전지 안정을 좀 찾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반도체 쪽에 좀 힘이 빠지긴 하지만 지지한다라는 점,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메타버스, 하반 경직성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투자 전략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물 지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조종각, 하락각, 나스닥은 상승각, 반등 지속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죠? 이 그림이, 이 쌍봉이라는 그림이, 이게 정말 차트리스트들한테는 기분이 안 좋은 그림이거든요? 근데 뭐, 이정복이가 누차 얘기해 드렸지만은, 이와 유사했던 적이 제가 2018년, 2019년장과 유사하다, 막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종종 자주 해 드립니다. 여기도 보면, 완전히 삼각형 패턴에서 장을 급락시킬 것처럼 만들어 놓고 62선 언저리까지 왔다가 받아주고 올리고 막 그랬거든요. 여기서. 지금 장도 이때와 유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무너지는 장이 아닌, 그죠? 약간 저점을 깨면서 하반기 역성 주다가 들어주는 척하고 뭐 이렇게 박스권.
그죠? 예, 그런 정도 장으로 본다라고 보면 각 자체와 사이클 각이 23일, 32일 올라가고 지금 17일째니까. 16일이면 어제가 중심변곡이었고요. 이 정도면은 조금 더 왔다리 갔다리는 해야 될 것 같죠, 여러분? 그리고 8일에 12일이고 지금 6이니까 한 이틀 정도 더. 그래서 만기까지는 흐지부지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옵션의 가격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오늘 장은 뭐 위로 세게 올라가는 건 쉽지는 않고. 그죠? 오늘 시가 지지 체크. 대략 한 311짜리 정도 되는데, 311짜리 지지 체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지금도 항생하고 중국이 좀 세게 움직이는데, 이쪽은 뭐 진짜 완전 도깨비예요, 여러분. 그죠? 예. 이쪽도 사실은 밀리는 게 좋은 거거든요. 솔찬히 얘기하면은 지금 지수는 외국인들이 310을 깨서 한 307 수준 정도까지는 밀어버리고 싶은데, 항생이 버팀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죠? 세게는 지금 못 미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은 310은 기술적 지지고, 310을 좀 깨는 시점부터 주식을 좀 담으면 돈이 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311 지지 체크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옵션 포지션을 보여줬는데,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옵션의 가격하고 포지션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늘어났죠? 이거가 조금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 9월달하고 8월달에 제가 이 얘기 되게 자주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1조가 아마 100억일 거예요. 100억 매도에 76억 매수고, 여기는 다시 매도고, 여기가 매수죠. 그러니까 이들은 305보다 더 급락을 해야지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선물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오늘은 외국인 선물 동향 체크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단기적인 건데, 저는 그거보다는 단중기 대응 전략 필요해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들은 선물은 매수 우위에 있고요. 지금 2022년도, 지금은 연을 마무리하는 거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2022년 기준에 보시면은 최근에 9월 달부터 외국인은 주식을 5조를 샀고 선물은 1조 5천억 정도는 그래도 매수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근데 1년치를 놓고 얘기를 하면, 1년치를 놓고 얘기하면 이들은 주식도 4조 5천억 정도 매도에 선물도 매도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면서 지수를 뺄 때 기관들이 선물을 사면서 받치면서 장이 만들어져야 아마 제대로 된 장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쨌든 9월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후로는 외국인은 선물은 매수고 옵션은 여기 보다시피 극하방 포지션을 구축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선물 매도가 늘어나면 310을 한번 좀 깨는 거 정도 봐야 되는 거고, 저들이 선물 매도를 늘리지 않으면 310 지지 발판 삼아 이제 미국장이 한 3일 빠졌죠, 여러분? 지금 나스닥이 한 3일 빠졌기 때문에 뭐 오늘 내일 정도 가면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 장은 또 안 밀리겠다고 버틴기겠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세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저는 단중기 대응 전략 필요라고 해가지고 중기적으로는 PPI 물가 나오기 전에는 310을 한번 좀 깼을 때 조금 주식을 좀 많이 좀 한번 사볼까 정도. 그리고 310 위에서 움직일 때는 좀 단기적인 어떤 대응이 좀 어떻겠느냐 정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팁 하나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호가 물량 체크가 단기 대응하는 사람들한테는 호가 물량 체크가 조금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만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종복이가 유일 에너테크 가끔 얘기해 주죠? 요거 지금 지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급락은 제어가 되면서 2만 원 아래에서는 매수 타점이 나와요. 근데 보다시피 거래가 급감하고 있죠? 이게 아마 보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침에는 호가가 되게 헐거웠을 겁니다. 호가가 헐거우면 주가가 안 움직여요, 여러분. 자, 포스코 같은 경우 보시면 호가가 촘촘하죠? 이런 것은 급등락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E&D 아시죠, 여러분? E&D가 지난주에는 이거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는 매도에 몇천 주씩 아마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매수는 몇천 주고 매도는 몇백 주밖에 안 되죠? 이런 주식은 세게 안 땡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단기 대응에서 유리하려면 아까와 같이 매도의 물량이 많아야 돼요. 매도의 물량이 많을 때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근데 매수의 물량이 많을 때는 세게 안 움직입니다. 이건 3만 원 이하는 매수 타점 가능하다는 얘기 제가 슬쩍 한번 얘기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종목이 뭐가 있었죠, 여러분? 로보티즈가 이제 또 보시면 밑에는 몇천 주씩 있고 위의 호가는 좀 헐겁죠. 이런 건 조종받을 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때는 단기적으로 세게 하려고 하지 말고 호가가 이런 구조일 때는 중기적으로 지지권 언저리까지 올 때 3분할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단기 대응보다는 지금은 중기 관점으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좋게 이야기했던 세타들을 좀 바라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전략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오후장에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